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교과서 246쪽 불모지 라는 희곡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2018년 9월에 어, 모의고사에 출제되기도 했던 어, 그런 작품입니다. 5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 한국 전쟁 직후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그런 희곡 작품이 되겠습니다. 246쪽 교재, 그리고 프린트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불모지라는 제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제일 아래 03 제목의 의미, 불모지, 식물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실을 의미합니다. 자, 작가 차범석, 극작가, 여러분 어, 교과서 왼쪽 중간 부분에 있어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실주의 극을 많이 썼다. 해서 성난 기계라든가 산불 이런 작품들은 모의고사에도 가끔씩 출제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먼저 등장 인물을 보면 최노인 60세로 나오죠. 혼구실업 주인 그랬습니다. 혼구라는 게 뭐냐면 자 왼쪽 하단 혼인 때 쓰는 여러 가지 기구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구식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대여해주는 그런 업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머니 57세 순종적인 여인형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온갖 구준 일을 하는 인물 경수 큰아들입니다. 제대한 군인 경애는 23살 딸 영화 배우를 꿈꾸는 처녀인데,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그런 인물이고, 경운 20세, 출판사 식자공. 식자공이라는 거는, 어 옛날에 하던 그런 그 인쇄 기법이었는데, 활자를 하나하나 자음 모음 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18살, 고등학교 3학년.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 이남, 이녀가 됩니다. 자, 전체가 어, 총 2막으로 되어 있는 장막극인데, 그 중에서 제 1막, 이제 어, 본문 나옵니다. 어, 제일 처음 무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번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노인의 낡은 기와 집. 그래서 여기 지금 세모로 표시된 그런 부분과 낡은 기와집, 낡은 한옥과 신식 건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유리문 달리고 마루를 사이에 두고 방이 있습니다. 좌편 왼쪽으로 기역형으로 굽어서 부엌과 장독대 가게가 있고 어, 좁은 뜨락 선어평이 못 넘는 좁은 뜨락을 내워 싸고 웅크리고 앉았다. 햄묵은 지붕에는 푸른 잎이 잡초까지 자라나서 오랜 풍상을 겪어 내려온 이 집의 역사를 말해 주는 듯하다. 풍상, 왼쪽 하단 세상의 어려움과 고세 요것을 바람 풍 서리상자를 써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배경으로 면목이 일신해 져가는 면목, 겉모습 정도로 보면 되고, 일신, 나날이 새로워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끈한 고층 건물 또 세무 표시되어 있죠. 그 고층 건물의 행렬이 엿보이고, 어, 좌우편에도 3, 4층이나 되어 보이는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서 이 낡은 기와집을 어, 거의 폐가처럼 멸시하고 있다. 좌편 건물 왼쪽 건축공사가 진척 중에 있는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나무를 얼거맨 작업보조대에 거적대기가 걸려서 건물은 반쯤 가려진 채로이다. 이처럼 대척적인 주변의 장애, 대척적인 그런 주변의 장애로 말미암아 아주 대조적이란 얘기죠. 이 낡은 집 안팎에는 온종일 햇볕이 안 드는 탓인지 한층 어둡고 습하며 음산한 공기가 찬바람처럼 풍겨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48쪽에 하단 그림을 한번 보세요. 50년대였기 때문에 어 신식 고층 건물이라고 해도 뭐 대단히 층이 높진 않지만 어, 그 신식 건물에 에워 쌓여서 고기 낡은 기왓집이 아래쪽에 보이죠? 고그 낡은 기왓집. 그래서 굉장히 햇빛이 가려져서 어둡고 음산한 공기가 풍겨 나오는 그런 무대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때는 초여름 어느 일요일 오전 막이 오르면 질주하는 아주 쌩쌩 달리는 전차 자동차의 소음이 따라 들려온다. 도시화가 진행되는 그런 주변 풍경. 뜰 가에서 경운이 함석통에 담긴 빨래를 빨고 있다. 함석통, 왼쪽 하단 얇은 철판으로 만든 통.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서로 정반대의 그런 분위기를 어,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 그한 모습이 보인다. 왼쪽 편다 말에 마련된 조그마한 화단 앞에 최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화초 어, 푸성귀 손 보고 있다. 담배 연기 한자롭고 경제가 막내 아들이었죠. 물찌개를 지고 물찌개 물을 길어옵니다. 좁은 대문을 간신히 빠져나와 경운 앞에다 부려 놓는다. 풀어 내려놓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운이, 어머니, 경제 등등의 그런 등장 인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시작돼요. 자,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무대 배경을 정리해 보면 최노인의 낡은 기와집이 있고 번화한 상가 첫 줄에 있었죠. 그리고 중간 부분 최신식 고층 건물, 요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노인내의 초라하고 무기력한 상황, 그리고 어, 새로운, 그리고 옛 가치관의 대립, 신구 가치관의 대립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무대 배경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초라하고 무기력한 상황. 신구, 가치관의 대립. 자,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자, 발단 부분입니다. 제일 앞부분. 막내 아들 경제가. 어휴, 오늘 웬 사람이 그리도 많아. 공동 수도엔 난장판인걸. 자, 공동 수도.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 드러납니다. 어, 잠시 후에 정리를 할 텐데, 어,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가정마다 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어, 동네에 몇곳 공동으로 물을 받아 쓰는 그런 공동 수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항아리에다 물을 붓습니다. 정훈이가 여전히 빨래를 하며 비가 개니까 집집마다 빨래하느라고 그렇겠지. 아버지, 우리도 다음엔 제발 물이 흔한 집으로 옮깁시다. 물이 흔한 집. 수도시설이 갖춰진 그런 신식 가옥. 생활에 불편이 없는, 물이 흔한 집. 생활에 불편이 없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요. 물만 깃다가 내년 봄엔 낙지하게 생겼는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면서 물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최노인의 집 상황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최노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 음, 영혼이 담기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경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야. 얘도 속없는 소리 잘하기는 큰언니, 언니인 경혜 언니 닮았나봐. 경혜도 이사하자 라고 주장하는 거죠. 경혜 언니도 이사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누가 이따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 해서. 어,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다. 집에 대한 인식이 경제와 같은 그런 경운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죠? 살기 싫으면 딴데로 옮기면 될걸왜 이런 개딱지 울 속에서 산다는 거요? 개딱지, 개의 등딱지입니다. 집이 너무나 작고 허술해.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게딱지 홀 속에서 산다는 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을 크게 부릅뜨며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어때서? 최노인은 불편을 느끼는 그런 자녀들과 집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분은 전통을 고수하는 구 세대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전통을 고수하는 아주 그 완고하게 옛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구 세대의 전형입니다.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나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집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아버지와 경제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경제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신 세대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 절간이 미우면 중이 나가는 법이야. 어, 싫으면, 절간이 싫으면 중이 나간다. 해서 속담, 속담을 활용해서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경제 왈, 남은 물통을 비우며, 중도 없는 스님, 승려도 없는 저를 못에 쓰게요. 도깨비나 나올걸? 자, 최노인의 말을 재치 있게 받아치면서, 이곳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된다. 라는 뜻으로 경제가 얘기를 합니다. 도깨비나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도깨비나 살 곳이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최노인은 전통을 고수하는 고세대의 전형. 어, 경제를 비롯한 자녀들은 근대화를 지향하는 신세대. 이두 세대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죠. 그랬더니 최노인이 약간 핏대를 올리며, 이런 건다 지문이죠.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노다지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감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감이 나건,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눔아. 그렇게 이제 막내아들에게 호령을 하죠. 그랬더니 예, 경제가 못마땅한 얼굴로 다행으로 알건 덕지가 있어야죠. 건덕지, 어떤 일의 근거가 있어야죠. 휙 돌아서며, 뭐, 뭐야? 합니다. 그러자, 둘째 딸, 경훈이가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려 들며, 공기를 수습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남동생 두 인물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갈등, 공기, 어떤 그 분위기, 를 수습하려고 하며, 분위기, 공기, 경제야 물한 번만 더 길어와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또야 나 시간 약속 있는데, 경운이 흘겨보면 너 그러면 나와 약속한 일, 국물도 없다 했습니다. 짜증을 내며. 정직이하고 어우 친구 이름이 정직이야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했는 걸 9시 40분까지 가야 돼요. 어머니가 설거지 통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며 바쁘면어서 가려무나. 설거지 끝나면 내가 물을 길어올 테니 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죠?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한 어, 가족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야. 그러자 경제가 펄쩍 뛰며, 그러니까 좋아서 뛰는 거야. 엄마가 제일이야. 우리 엄마가 넘버원이지. 굉장히 밝은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대신 내일 아침엔 밥 먹기 전에, 식 전에 다섯 찌개 기를게요, 어머니. 하면서 이제 그 자유롭게 돼서 신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으면서 다섯 찌개나 길어오면 그 물을 받아 놓을 물 항아리를 더사 놔야겠구나 하고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아주 인자한 그런 어머니야. 자 하며 수채 구멍에다 물을 버린다. 아유, 깍쟁이 어머니가 어떻게 물을 기르신다고 그러세요? 아직도 허리 쓰시기가 거북하시다면서 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흘러옵니다. 경제가 외출 준비를 하면서 친구 만나서 뭐 공부만 하겠어? 더 많이 놀겠지?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어,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 그 좁고 낡은 집에서 이사 가자. 이 집이 어때서라고 말하는 어 아들과 아버지 가족 간의 갈등과 그리고 딸 경훈이의 중재 요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어 뒤에 어, 251쪽 학습 활동에도, 이해하기 부분에도, 어, 2번의 괄호 1번. 당대의 사회상을 파악해보자 하고 문제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건축 공사가 진행됩니다. 요 얘기는 어,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곳 저곳에서 도시 개발이 진행 중임. 전쟁으로 인해서, 어, 무너진 그런 도시를 다시 복구하는, 전쟁 이후 도시가 급격하게 재건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차가 다니고 자동차에 소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어, 주변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시화. 그다음에 공동 수도를 사용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공동 수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집집마다 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수도 시설이 미비했던 당시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낡은 기와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뒤에 가서 중약 이후 부분에 가서 확인이 되는데. 어, 젊은이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웠던 그런 당시의 사회상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상은 전쟁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상을 우리가 어,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급속하게, 급격하게 재건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수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해, 그리고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 남아 있는 그런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회상을 살펴보았어요. 자, 어, 자, 요 대목에서 잠시, 아, 아까 그 윗부분에서 경제가 손을 씻으며 항아리 값은 우리의 재무장관인 작은 누나가 치르고라는 부분이 있었네. 이런 데서 이제 경제의 밝고 명랑한 성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 작은 누나가 바로 경훈이가 되죠. 이름이 경훈인데 이 경훈이가 어 자신이 그 출판사에 다니면서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도 하고. 틈틈이 집안일을 하며 부모를 돕는 아주 착실한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재무장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가족의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작은 누나이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자, 당시의 사회상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괜찮아. 어, 참, 그 고약은 다 붙였어. 하고 채노인이 묻습니다. 고약이라는 거 여러분 본일 있나 몰라. 자, 오른쪽 하단 헐거나 골문대에 붙이는 아주 그 어, 끈끈한 여처럼 생긴 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붙였지. 그러니까 예, 허리를 치며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최노인 뭐니 뭐니 해도 그 강약방의 처방이 제일이야. 내 부탁이라면, 내청 부탁이라면,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있게, 네, 그렇게 약을 써주거든. 알심있게라는 얘기는 야무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틀림없이 야무지게. 자, 그랬을 때, 오래 전부터 다닌 그 강약방이라는 곳을 아주 신뢰하고 있는 그런 최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요런 데서 최노인의 성향 과거 지향적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하기야, 이 동네에서 지금 이 동네는 도시화가 막 진행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옛부터 사귀어 온 집은 이제... 그 강약방하고 우리 집뿐인걸요. 이제 원래 이곳에서 살던 토박이들이 많이 떠나버렸어. 그리고 동네의 모습이 많이 변했죠. 아까 우리가 그 48쪽 하단에서 봤듯이. 그래서 강약방하고 우리 집만 남아있다. 그래 우리가 이 집에서 산 지가 47년이야. 오. 웬만한 사람 나이보다도 더 많네. 강약방이 40년 됐으니까. 그러고 보면 나도 무더니 오래 살았어. 이 종로 바닥에서 자라서 장가들어 자식 낳고 길러 어, 이남이녀 이제는 환갑을 맞게 되었으니 마루 끝에 앉으며 정말 근 50년 동안에 이웃 얼굴이 바뀌고 저렇게 집이 들어서는 걸 보면 세상 변해가는 모양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이웃에 우리 집 담을 넘어서는 집이 있었던가요? 과거에는 굉장히, 어, 보란듯 잘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던가 봐.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그런 채노인과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에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짐은 쏘아본다고 나옵니다. 무슨 집들이 저 따위가 있어? 주변에 있는 신식 건물에 대한 불만. 쏘아봐요. 적대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저것들 등살에 우린 1년 12달 햇볕 구경이라고는 못하게 되었지. 응? 그런 불만의 이유, 주변 건물이 이 낡은 기와 집에 햇볕을 다 가려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침침하고 음습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최노인과 어머니의 어떤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약방이 주는 처방 고약을 붙여라. 이런데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동네의 옛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것에서 과거 지향적인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두 노인분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그런 현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를 고수하는 완고한 그들의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과거 지향적, 전통적 가치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어? 딸이 웃으며 아버지도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요거는 세상의 변화를 이제 좀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라는 그런 태도가 되는 거지. 세상이 변해간다. 밤낮으로 변해간다. 변하는 것도 좋고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쎄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했습니다. 염치, 체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야. 응?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음. 저렇게 높이지요. 햇빛을 다 가려버리는 행위가 염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최노인에게 느껴지는 거지? 왜요? 재깐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한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젖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햇볕을 볼 수가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근대적인 가치관, 요즘엔 일조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개념도 별로 없었지? 그래서 최노인은 그런 근대적 가치관에 대해서 적대의식을 지니고 있어요.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라뇨? 최노인이 화단 쪽을 가리키며, 이런 게 이제 다 행동을 지시하는 거지? 지문. 저기 심어놓은 화초,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다. 왜? 햇볕 때문이죠, 햇볕. 주변 건물에 가려서 햇볕을 쬐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목 불모지와도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랄 수가 없다. 불모지이다.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종에서 꽃이 핀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고추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옆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멋없는 것. 주변 건물. 저 멋없는 것. 주변 건물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자라날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제목 불모지를 의미하죠 변화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최노인의 인식 어, 나중에 정리할 텐데. 신세대도 어, 삶이 팍팍합니다. 신구 세대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척박한 현실 어,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그 풍속이라든가 도덕 등이 끝이 된 끝판이 된 그런 세상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경제가 제복을 차려입고 교복이겠지? 책을 들고 나와 신을 신다가 아버지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원 아버지도. 자, 요 대목에서 이제 우리는 어, 집을 둘러싼 어, 세대 간의 갈등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어, 여러분 프린트 02 보세요. 자 최노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완고하게 옛 것을 지키려는 구세대야 성실해 안정성을 가졌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쇠퇴하는 그런 구세대인 최노인과 그리고 자녀들 새로운 사회에서 전통보다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대입니다. 신세대의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지만 새로운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어. 이두 세대 간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자, 그 프린트를 보면 되고, 자, 그 내용을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최노인, 살아온 집에 애착, 이사를 거부하고 신식 건물에 불만을 가지죠. 대조적으로 자녀들은 이 불편하고 너무나 비좁은 구식 집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편리한 신식 건물의 동경을 보이죠. 어, 요런 갈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구세대 그리고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신세대의 대립입니다. 그 대립을 아버지 최노인과 뭐 아들 경제라든가 경훈이와의 어떤 갈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집을 둘러싸고 이제 이런 갈등을 느낍니다. 이놈아, 뭐가 우스워? 아주 그 완고한 옛 것을 지키려는 세대의 전형이죠.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 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남의 집 밭에 비치는 그런 햇볕까지 신경 쓰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이웃을 배려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있었죠. 어, 배려하며 집을 지었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단 얘기지. 그러니까 최노인이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그렇죠. 옛날엔 안 그랬지. 아주 공동체 의식으로 그렇게 어우러져서 어, 인간 본연의 어떤 인정을 가지고 살았었죠. 경제.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최노인과 달리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웅변연사의 흉내를 내며 어, 연사 하단에 보면 연설하는 사람하고 나와 있죠. 역사는 강처럼 쉴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햄 어, 아주 말재주도 좋은 어, 밝은 성격의 그런 막내 아들이 되겠습니다. 해서 세상의 변화에 대한 세상의 변화에 대한 최노인과 자녀들의 인식 차이가 여기까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약 이전 여기까지, 불모지 1차 시로 여기까지 수업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중략 부분, 그리고 그 이후의 본문과 이해하기, 갈무리, 이렇게 불모지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